기지개 쭈뼛고. 잘 잤다. 1월 13일 수요일. 사랑하셔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엇 할까? 반짝반짝 말씀 읽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너희에게는 놀랄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거룩하게 살아가요. 반짝반짝. 놀라다는 무섭거나 신기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다 입니다. 반짝반짝 말씀 보고 쫑긋쫑긋 말씀 나눔. 속닥속닥 나눔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보여주셨어요. 으쌰으쌰 적용하며 살아가요. 예수님도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셨지요. 매일매일 생사특히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엇 할까? 내가 부모님이 알려주신 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보아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말씀 따라 으쌰으쌰 거룩하게 살아가요. 소리 더 크게. 가족과 함께 종이컵 전화기를 만들어 그대로 실천해요 게임을 하며 순종하는 기쁨을 느껴보아요. 준비물, 종이컵 두 개, 바늘, 긴 실. 그대로 실천해요. 첫째, 종이컵 두 개의 바닥을 바늘로 뚫어요. 한 번 더. 반짝반짝 말씀 보고 속닥속닥. 둘째, 구멍의 밖에서 안으로 실을 넣어 매듭을 묶어요. 셋째, 둘씩 짝을 지은 후 종이컵 전화기의 양 끝을 잡고 멀리 떨어져요. 넷째, 한 명은 입에, 한 명은 귀에 종이컵 전화기를 대요. 다섯째, 종이컵 전화기를 입에 댄 사람이 먼저 할 일을 지시해요. 예를 들어, 엄마를 안아주세요.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 드려요. 여섯째, 종이컵 전화기를 귀에 댄 사람은 들은 대로 실천해요. 일곱째, 역할을 바꿔 가족 모두 들은 대로 순종하는 기쁨을 느껴보아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두 손 모아 아멘 아멘. 거룩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서 알려주신 일을 그대로 실천할래요.